안녕하세요. 무성문 아시아입니다. 자, 유튜브 검색에다가도 나오면 치면 나오는데요. 51513. 자, 지메이드에서 나오는 그리스 중에서 이제 세 가지 그리스가 들어있는 종합 그리스. 아시라프 종합이라고 검색이 되고요. 3종이라고 나오는데요. 이게 지금 세 가지 효능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일단은 개봉을 할게요. 자, 보시면은 세 가지가 오일인데 다 써먹습니다. 다 써먹을 수 있어요. 자, 첫 번째 보시면은 검정색 그리스는요, 조인트 그리스예요.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라 메탈끼리는 서로 마찰 때문에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. 조인트 할 때 조인트 그리스. 그 다음에 쇼크 오일이 세면요, 오일은 점도가 약하고 그리스는 점도가 높잖아요. 오일을 위에다 올려놓고 점도가 높은 그리스가 밑에서 받쳐주면서 오일이 새지 않게끔 하는 누수의 역할을 해주는 시약 그리스.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이제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끼리는 솔직히 그 열이 발생 안 하잖아요. 그렇지만 나중에 열이 많이 발생하면 녹죠. 그 부드럽게 해주기 위한 기어 그리스. 근데 이 기어 그리스는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이 쓰지만 메탈하고 플라스틱에서 쓰긴 써요. 그러니까 스퍼 기어는 플라스틱이고, 그 다음에 그 피니온 기어는 메탈인데, 검정색을 써야 될까요? 흰색을 써야 될까요? 라고 하면 저는 흰색을 쓰라고 얘기합니다. 왜냐면 검정색 쓰면요, 아무래도 마모가 있는 역할이고 얘는 미끄러지는 역할이에요. 근데 이 검정색이 마모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마모가 된 다음에 그리스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이 돼요. 그러니까 쉽게 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흡수가 안 되는 데는 메탈에 흡수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. 약간 딱 붙어가지고 다음 기어를 만날 때 부드럽게 해주는 이제 연마 작용 플러스 윤활 해주는 그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직접 한번 장착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. 자, 이만 일단 이게 1탄이 끝나면은 2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. 아니, 이루스가 배터리가 저기 연료가 없네요. 저기 뭐냐, 저기 없군요. 그럼 2탄 넘어가서 다시 할게요. 죄송하지만 2탄 넘어가세요.